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187번 문제. 흑이 둘 차례고요. 백을 찔러 백을 위협한다. 흑이 둘 차례인데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자리가 선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뻗어서 먹여치기 해서 잠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 선수되는 곳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하는 수는 뻗었을 때 여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로 살아버리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두 점은 잡아도 옥집이 되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세 점으로 키우죠. 놓을 때 잡아서 먹여치기라도 세 점은 한 집이 된다는 게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항상 이 자리는 치중을 하면 이 자리가 선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먼저 나가면 요렇게 키우죠. 또 나가야 될때저 치고 요렇게 단수를 치죠. 따먹으면 요때 이제 먹여치기를 해서 잡는 수가 있죠. 여기도 한지. 그래서 치중하는 수는 안 된다. 이게 선수가 돼서. 그럼 저기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갖고 여기를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백이 요렇게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자리가 선수예요. 백이 여기는 선수인데 이렇게 집어서 이게 옥집이 돼서 패는 되죠. 근데 여러분, 패인데 지금 누가 따먹는 패예요? 백이 따먹는 패잖아요. 백선 패. 제가 항상 그랬죠. 패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흑이 따먹는 패가 있는데 백이 따먹는 패가 되면 패감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죠. 그래서 패는 패지만 백선 패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백이 따먹는 패가 돼서 흑이 패감을 하나 써야 돼요. 실전에서 패감이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승부가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놨을 때 흑이 여기 나서 죽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놓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백이 여기 나서 살아버리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 백이 여기 놨을 때 흑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때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찝어야 되는데 백이 따먹어서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 안 되고요. 더 좋은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죠. 여기가 선수니까. 여기 받을 때, 이렇게 놓으니까. 이 자리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자. 이렇게 잡으면 왜안 돼요? 이게 뻗어서 이게 옥집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단수 쳐도 이렇게 도망가서 A와 B, A와 B로 여기가 옥집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수가 되더라도 사는 수가 없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잡으면 또 뻗는 수가 좋아요. 여기를 안 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때는 젖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 약점을 지킵니다. A와 B, 이건 어차피 옥집이기 때문에 삼복룡에 대해서 죽어요. 그렇다고 잡아도 젖히고.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이수도 안 되고, 옥집이 돼서. 이수도 나가서 안 되고, 오로지 백은 이수밖에 없죠. 이때 흑이 잘해야 돼요, 또. 이렇게 나가는 건안 되죠. 이게 선수라 그랬죠. 여기 놓으면 이수로 산다 그랬습니다. 나가도 석점은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게 선수로 안 돼요. 흑도 여기서 또두 번째 맥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수.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백이 이게 선수라도 이걸로 죽죠. A와 B. 이게 옥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이에요. 그럼 백은 그렇다고 여길 단수 치자니. 이어서 궁도를 넓혀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옥집이라. 삼국이 돼서. 백도 이렇게 뛰었을 때 방법이 없어요. 뭐 단수를 치면 이어서 삼국으로 죽고 놓고 패는 되지만 자 이제는 여러분 흑이 따먹는 패잖아요. 패라도 내가 따먹는 패가 있기 때문에 백이 따먹는 패. 그러니까 선패라 그럽니다. 흑이 선패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흑 입장에서 좋죠. 백이 패감으로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집어넣어도 흑이 따먹는 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다른 자리는 이게 선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 자리가 급소고 백도 다르게 받는 수는 다 안 됐죠. 오로지 이 수밖에 없고 요때 한 칸 뛰는 수가 맥점이죠. 백은 다른 수가 없어요. 그쵸? 뭐 여기 놓고 놓고 먹여치고 이쪽으로도 패가 되지만 흑선패가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요. 백이 여기를 집어넣으면 내가 따먹는 패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흑 입장에서는 만족이죠. 자, 187번 문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8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